네, 오늘부터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입국 당시 증상이 없거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입국자도 전원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3월 25일 현재 해외 유입 환자 227명 중에 58.6%인 133명이 유럽, 21.6%인 49명이 미주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확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유학생과 교포 등에 의한 신종 감염병 해외 역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 227명 중 검역 단계 확인은 44.5%인 101명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발열 증상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 장소 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사법 처벌과 강제 출국 조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검역 기준과 자가격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었는데 이 특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신천지 환자들이 아닌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 젊은 층의 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젊은 층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며 WHO 사무총장도 당신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 이 바이러스는 당신을 몇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숨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